처음인데 전용 면적 20평이 넘고요. 거실 폭이 4.7m. 대가족분들이 이사 오실 수 있는 집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방 커야 되겠죠? 이 정도 어떠세요? 전용 면적 20평, 방 4개고요. 문이 모두 달려있는 제대로 된 방입니다. 그런 방 많은 집 흔치 않죠? 팬트리 공간도 하나 드릴게요. 네 번째 방 보고 계시고요. 여기 바깥으로 테라스 설치될 예정인데 이따 나가보시죠.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고요.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고 일반 자주식으로 주차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당연히 드리죠. 야당동에 4개동 신축 현장이 나왔는데요. 34평인데 방을 4개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테라스도 생깁니다. 보러 가시죠. 전실은 포시린 타일로 전체 시공을 맞춰놨고 신발장이 2개, 3개, 4개, 5개 다 좋지만 이렇게 커다란 신발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기 3연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 망인유리 처리되어 있어요. 전실에서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받더라도 실내가 다 보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복도식 구조 안에 방과 거실과 다 만날 수 있어요. 또 이 복도 구조가 엄청 길죠? 아, 그러게요. 여기가 복도가 언제 끝나지? 오, 생각보다 실내 면적이 엄청 커요. 저희가 실평수는 34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사용 면적은 한 37평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이 20평이 넘는 집이니까 무척 큰 집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서도 방들을 지금 3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우선 그에 앞서서 팬트리 수납장 공간 살짝 보여드립니다. 여기다가 수납 좀 하시고요. 이 앞라인 쪽으로도 문을 달아서 쓰시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이 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네 번째 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 크기는요 2.5m에다가 3.2m가 넘는 방 크기예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옷장과 침대와 책상을 모두 넣을 수 있는 방 사이즈고요. 에어컨은 다 보이시죠? 창문 앞에 다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벽지도 예쁜 파스텔톤. 이렇게 벽체 자체가 벽지로 되어 있는 곳들이 방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실내는 거의 다 이렇게 타일 시공을 맞춰놨다. 고급스러움을 높여놨다. 안방 보시죠.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3.3m, 3.3m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온 안방인데요. 안방 예전처럼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침대방 따로 있고요. 드레스룸 따로 있고요. 욕실 따로 있고요. 이렇게 다 분리를 많이 해두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많이 낮춘 포럼 현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옵션은 거의 다 삭제를 했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오세요. 드레스룸 공간은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 서랍장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서랍장. 꽤 요긴합니다. 바깥으로 환기창이 크게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도 환기가 꼭 필요해요. 욕실 한번 보세요. 욕실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부터 변기, 세면대, 그리고 조명 거울, 샤워 공간, 거기다 외부 환기창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방 욕실치고는 잘 만들어 놓은 크기예요.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방 문으로 열 게 아니에요. 여기도 좀 작은 방을 하나 쓰실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2.8m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 서재, 컴퓨터방 얼마든지 쓰셔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나와보세요. 이 바깥으로 외부에 테라스를 향후에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도 한 2평 정도 되는 테라스가 외부에 있으면 무척 요긴하지 않을까요? 화분도 내놓고요.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요. 외부 테라스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놓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장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나란히 복도식 구조 계속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에 벽지를 거의 다 쓰지 않았다. 방을 제외하고 전체 공간 거의 다 벽체를 타일 시공을 맞춰놨다라는 거죠. 마지막 방 되겠습니다. 방 길이는 거의 다 비슷해요. 3.3m 정도 나오고요. 폭은 2.5m 정도 예상해 주세요. 여기 아이 침대 보이시죠? 어쨌거나 싱글 사이즈 침대는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놓고 생활하시고요. 책상 놓고 옷장 놓고 다 된다는 거 느끼시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실을 볼 건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욕실을 만나볼게요. 조명 거울 무척 요긴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명 거울 진짜 좋아요. 안방 욕실에서 보셨던
보여드렸던 그 제품들 위주로 모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좀 다른 부분은 샤워 칸막이 있다라는 거, 그거와는 다르네요. 방 네 개를 벌써 다 보셨고요. 거실하고 주방을 보실 건데 거실도 작지 않고 주방도 작지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야당동에서 분양했던 신축 빌라 중에 이 정도 평형에서는 가장 큰 거실 폭을 자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4.7m가 넘죠. 느껴지시죠? 소파 이렇게 4인용 놨는데도 여유 공간이 많잖아요. TV월 그리고 소파월 역시 동일한 타일을 썼어요. 통일감 있고 깔끔한 에어컨 자리 여기 베란다 샤시가 설치되어 있는 이 라인으로 딱 붙여놨어요. 남향 라인으로 베란다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연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 선호하실 것 같아요. 매립 조명으로 천장들도 아주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명 달지 않으셔도 괜찮죠. 지금 보시는 공간 주방인데요. 주방이 아일랜드 상판 원목으로 제작해서 넣어놨어요. 이 정도면은 4인 식구는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겠죠? 식탁 등 이렇게 머리맡에 있고요. 아래쪽은 모두 수납 공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밥솥, 광파업은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이쪽 라인 보통 냉장고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죠? 옵션을 빼고 가격을 2배, 3배 이상으로 더 많이 낮춘 집이에요. 여기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설치하시면은 3개 들어가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열어볼게요. 안에 시스템 이렇게 선반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장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더 짐을 넣기가 괜찮죠. 아일랜드 테이블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있는데 하이라이터 인덕션 3구 제품 들어가 있어요. 후드는 이쪽 라인이고요. 상부장도 있으니까 무척 요긴하네요. 상부장 라인은 여기 식기 세척하는 공간만 딱 철거를 해서 예쁘게 창문을 크게 만들어 놨고요. 중간중간 보조 수납 공간들 많아요. 이 정도면 수납 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문을 달아놨고요. 아쿠아 유리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라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냉장고 뭐 정수기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워시타워 놓는 자리로 여기 딱이죠?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어요? 야당동에서 포룸이라고 하면 좀 알아주는 현장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방이 4개인 곳 흔치 않아요. 그리고 그 방 하나를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는 곳 흔치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층을 매수하셔도 외부에 테라스를 하나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테라스를 포함한 포룸 현장이에요. 포룸이라서 높은 분양가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 3룸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가는 3억대 초반, 중반 요 사이 예상해 주세요.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무입주금 가능하세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 2천만 원 예상해 주세요.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금리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요즘 금리가 6%, 7%가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장은요, 고정금리로 5.2%로 금리 대출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자격자들에 한해서 내드리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대표번호로 꼭 연락받으셔서 이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세요. 인프라, 야당의 운정역 모두 도보 5분 거리, 운정호수공원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초중고 학세권 위치입니다. 요즘 이사철 맞이해서 구독자님들이 많이 문의 주고 계신데요, 저랑 함께 나오셔서 야당동에서 원탑에 가장 저렴한 포룸 현장 먼저 보도록 하시죠. 집 보러 나오세요.